빠방 결전의 날 D-Day 마이너스 1입니다. 잡았어요 형이 드디어 내일 트랙을 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바로 강원도 인제에 있는 인제 스피디움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지금요 무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 와 있습니다. 대망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죠. 뭐냐면요 미쉐린 패션 익스페리언스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제가 타게 될 거고요. 두어 대 가량의 차량을 타고 트랙을 도는 요런 체험을 할 거예요. 미쉐린 타이어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직접 체험하기 위한 테스트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그룹 그레이예요. 랠리 드라이빙을 하고 혼자 이제 차를 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카를 드라이빙 할 건데 아마 포르쉐가 될 것 같아요. 포르쉐의 카이맨이 되지 않을까, 7182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진기한 경험을 잘 즐겨보고 여러분들께도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이 미쉐린 타이어에서 딱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저만 누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께도 실제로 좀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숙체를 갈아입고 나왔고요. 신발도 있어요. 하이. 와. I'm so nervous. It's okay. It's just gonna be fine. Really? Have you tried? Not yet. Okay. Sometimes it's easy. Yeah, that's it. Good job. Well done. Your blood pressure is beautiful. Beautiful? Just like me? Yeah. 트랙이 보이는데 비가 내리고 있어요. 원래 근데 살짝 빗길에서 차를 타면 더 재밌기는 한데 미쉐린 타이어 믿고 그냥 가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차 타보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와 빗길에 오프로드를 이 차를 무섭게 가보겠습니다. 한국에도 없는 타이어인데 딱 보면 이 트레드가 정말 그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은, 아주 많은 홈도 파여져 있고요. 아주 입체적입니다. 어 귀여워. 아빠, 크레용 팝이야? 이쪽이 이쪽이 언니 다. 이렇게야.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You ready to drive? Yes. 오케이. 안녕. 출발할 때는 엑셀 살짝 반 클러치 쓸 줄 알죠? 출발할 줄 알죠? 출발은 할 줄 알지. 올라와. 반 클러치. 클러치를 다 떼지 말고 이게 보니까 유격이 거의 떼야 출발을 하니까 거의 한 3분의 2까지 천천히 떼다가 엑셀을 살짝 한 2000rpm 정도 맞추고 그다음에 서서히 떼면 출발. 그다음에 한 3000 좀 올라간다 싶으면 정도. 3단까지밖에 안 써요. 3단까지밖에 안 써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어, 아니다 이제. 어때 어때? 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어려운데 너무 재밌어. 너무 어려워요. 입사님의 에너지를 이어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Come to the left. Now come off the left foot, off the left, off the left. Yep, off. Go through those cones. Keep going, keep going. Faster, faster, faster. Now left through these cones. And see the car slip, the road slippery. So keep going, keep going. Now light brak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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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urn to the right. Now. Turn up. That's it.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Now light brake. Turn to the left. Now power, power, more power.
Perfect! Well done! Did you see me? Yes. How was it? Very good. Oh, thank One you! One of the best drivers we have here at Michelin Fashion Studios. Okay, I'm Michelin ambassador then.첫 번째 랠리 드라이빙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아, 변속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빗길이어가지고 엄청 노면이 오프로드 되니까 불퉁불퉁하거든요. 거기 달리는데 진짜 미끄러워져가지고 재밌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오자마자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냥 차 타고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엄청 허기져요. 근데 확실히 빗길에 이렇게 타보는 게 진짜 극적이긴 한 게 만약에 타이어가 이게 미끄러지는 타이어였잖아 그럼 진짜 죽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정말 이 타이어가 차 바디를 미끄러지지 않게 쫙 그립을 주면서 잡아주는 것도 느껴지더라고. 어때 어때? 아니 우리가 탔던 건 아니에요. 아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진짜야? 한번 타보시면 알아요. 반대 길이 진짜예요? 네 이게 진짜예요. 무서웠어요? 무섭진 않아요. 그래요? 아니 서킷에서 택시 타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또 달라? 아, 나 네. 궁금하네. 타봐야겠다. 네. 오케이 가봅시다. 와 이브 대박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 차네. 어머 어머 어머. You're killing me. No. Oh, you're wow. It's gonna kill me. 대박. Wow, you're amazing. Thank you. How long? Long time. Wow. Long time. How many years? I started when I was six. Six? And I'm now 53. Oh my god, you're awesome. Thank you. Thank you. Wow. 미쳤어, 미쳤어. 여러분, 이제 대망의 이 싱글 드라이버 F4를 탑니다. F1이 가장 상위라면 F4는 가장 아래 입문용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사실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진짜 영화 속에서나 보던 건데 저도 이 포뮬라 4를 드디어 탑승을 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라도 한번 타보고 오겠습니다. What more should I get? Yeah. 나오세요 조심하세요. 아 이거 아, 말했어. 헬멧 닫으세요. 헬멧 닫으세요. 헬멧 닫으세요. 근데 이거 목에 긴장도가 장난 아니야?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코리아 팀이 5명인데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한 번을 더 탔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제대로 못 타고 있었는데 썸님께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타야 되는지. 근데 어제 너무 설명 쉽게 해주셔가지고 바로 타기 직전에 딱 익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타는데 아 처음보다 훨씬 잘 탔다. 이 트랙을 거의 완전 최고 속도까지 못 밟았어요. 200까지 밟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타고 돌았고요. 타면서 진짜 대박이었던 게 지금은 또 날씨가 괜찮은데 이제 계속 날씨가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래서 막 비가 오는 거예요. 이 헬멧을 썼는데 이 앞에 빗봉울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 원래 이 포뮬라는 비가 오면 아예 드라이빙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코리아 팀 말고 다른 팀 오전에 한 팀은 비가 와가지고 이 트랙에서 아예 그걸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포뮬라를 비 올 때 다시 탈 수가 없는데 저는 F4를 비를 맞으면서 타보는 이런 경험을 또 해봤습니다. 안전하게 스핀 나지 않고 잘 타고 왔다는 거에 너무너무 만족하고요. 이거 진짜 힘이 많이 필요했어. 이렇게 막 코너 도는데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더라고. 조금 더 릴렉스를 하고 배를 좀 채워볼게요.
corners. Yeah, but you did a good job. Right. But anyway, you drive super smooth, to be honest. You drive really good. Thank you. Yeah. Because you taught me. No. Good job. 하루를 꽉 채운 주행 행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미쉐린 타이어의 가장 큰 행사였던 만큼 직접 다양한 타이어를 체험도 했어요. 물론 이렇게 긴 열전도 펼쳐졌죠. 좋은 사람들, 동료 유튜버들과 함께 트랙을 누비고 무엇보다 같은 한국 팀으로 똘똘 뭉칠 수 있어서 매 순간 뜨거워지던 차마사연이었습니다. Adrenaline. 진짜 장난 아닌데. 레이싱 수트를 벗어던진 차봤어요. 이제 미쉐린스러운 이 자켓을 입고 한 잔 짠 해야겠죠. 오늘 하루를 잘 끝냈으니까요. 후메 맛있는 거. 고생한 팀들과 치얼스하면서 마무리한 하루. 그리고 내일의 해는 다시 밝았죠. 숙소 안에 레이싱 트랙이 다 보였던 아델레이드의 트랙에서부터 자동차 유튜버로서 행복한 기억만 담아서 한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멀리서도 열심히 체험하고 또 동료들과 성장하면서 돌아왔어요. 미쉐린 타이어 빡시게 공부한 만큼 더 정확하고 바른 콘텐츠로 재미난 자동차 이야기 쭉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멋진 시간 선사해주신 미쉐린에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